자, 이번 게임은 문명 5. 예, 이 게임은 타임슬립으로 유명한 악마의 게임 중 하나죠. 예, 뭐 히어로 오브 마이트 앤드 매직, 문명 5, 스카이림, 뭐 이것저것 요것저것 이것도 저것도 아까도 막 많지만 그 중에서 단연 1위로 꼽히는 분들이 1위로 꼽는 분들이 많은 타임슬립 게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. 하지만 이게 참 안타깝게도요, 나하고는 안 맞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딱 했을 때 예, 나는 타임슬립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. 이게 보면 알 거야. 예, 좀 재미를 느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요. 이거 몇 번 많이 해보긴 했는데 많이 잘 몰라요.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그래도 막 지멋대로 막 플레이를 했죠. 예, 이것도 아마 많은 공략이 이루어졌기 많은 인기가 많은 게임은 보통 공략과 다수의 즐기는 방법,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 등 많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걸 하나도 모르잖아. 뭐 초반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뭐 어떤 식으로 지나가야 되는지 그걸 하나도 몰라서 내 맘대로 했어요. 내 맘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엔 죽었습니다. 예, 죽어서 끝났어요. 어쨌든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? 뭔가 좋아하는데요? 정치. 야, 창병 되게 많다. 끝없는 창병이구나 이거. 이게 외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잖아요. 근데 나는 외교를 잘 못해가지고 죽은 것 같아. 뭐 어쨌든 열심히 싸우긴 했는데 열심히 내 머릿속에 있는 전략 지식을 이용해서 최대한 싸우긴 했는데 세 나라가 한 번에 막 덤비고 막 막기 바쁘고 지형짐을 이용해서 그나마 막긴 했는데 막 확장 많이 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확장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죽더군요. 기병한테 엄청 세구나. 싸움이 전부가 아닌 게임이에요. 그냥 쓴 게 아니구나. 도시국가 있나 주변에? 야, 너 가져라 이거. 베네치아 어디냐? 안 되잖아. 아, 여기 도시 안 되잖아. 자, 계속 가. 이게 덴마크 방어정의라고 하는 부제를 갖고 있는 게임 동영상인데요. 덴마크하고 일전을 버리려고, 덴마크가 좀 내 마음에 안 들었었을 거야, 아마. 그래가지고 일전을 버리려고 이렇게 막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. 야. 근데, 한 나라하고 일전 버리려고 준비하다가, 다른 나한테, 거시기해가지고 먹혀가지고 구쳐갔던 것 같아. 자서. 자, 가자. 보면 볼수록 전부가 아닌 게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임입니다.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돼. 게다가 기본 전술 전략을 모르면 참 하기가 힘든 게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잘하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게임에 대해서 잘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를 해서 저기 꼼수도 있을 테고 막 그럴 텐데 죄송합니다. 감기 때문에 가래가 자꾸 끼네요. 예, 그래서 그 외에 나같이 그냥 초보자가 하기엔 막 하면은 안 돼. 그 여러 가지 많이 좀 죽어보고 좀 당해보고 그러면서 배우는 게임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, 그 다음에 자기가 점점 성장한다는 재미, 그리고 자기가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도 클리어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, 여러 가지 재미 요소가 참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갖고 아, 저 철이 지금 탐나는데. 리얼 리엔님 어서오세요. 자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잘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에 이렇게 도시를 굴려야 되고 자원을 어떻게 수급해야 되는지도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임 중 하나 게임이지 않나 싶습니다. 일단 이 게임을 평가를 하자면요, 일단 게임 문명 좋아하시는 분들이 내 평가를 보면은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듣겠지만 저는 사실 빠져들진 못했어요. 그래가지고 뭐 나한테 맞는 게임이고 안 맞는 게임이죠. 자, 이 게임은 대략 제가 근데 8점은 넘겨야 될것 같아. 왜냐면은
게임 자체가 내가 못해서 재미를 못 느꼈을 뿐이지 이제 많이 안 해서 내가 많이 해가지고 재미를 좀 잘해가지고 재미를 느꼈다면 이것도 예, 타임슬립하는 게임 중 하나가 내 리스트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게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8점은 넘어야 될 것 같고요. 한 8점, 2점 정도 드리겠습니다. 시청자분들하고는 굉장히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어요. 워낙 유명한 게임이고 예,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내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. 예, 그래서 말을 한마디씩은 다 훈수를 두더군요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알려진 게임이고 유명한 게임이다 보니까 예,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. 예, 소통 부분에서는 예, 8.9점 주겠습니다. 그래서 총 17.1점이 되겠네요. 사실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도 잘 예, 파악이 안 돼서 예, 어떤 장면을 보여드릴지도 모르겠다. 예, 문명5였습니다.